10문제씩 지금 매주 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 푸는 거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했던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를 옛날에 했는데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자, 1번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파주시에서는 환산보증금이 5억 4천입니다. 6억 9천이 아니고 5억 4천만 원이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은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보다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이 우리 지금 요약집 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125페이지가 아니구나. 12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맨 밑에.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 이게 4월 2일 날 바뀐 것까지 다 반영돼 있죠. 지금 우리 서브노트가. 123페이지 9억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제권역하고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 김포, 광주는 5억 4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4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올해 개정된 거는 시험에 반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보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금을 받으려면은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방 빼줘야 됩니다. 건물 빼줘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이 우선 면제를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이게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즉, 전세 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했고요.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 대금. 자금 이거 대출 안 갚으면 자, 그다음에 4번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는데 증액만 100분 5를 초과하지 못하죠. 일방적으로 100분을 5를 초과할지는 못하지만 당사자 합의가 되면 초과해도 된다라고 판례는 돼 있습니다. 합의가 됐다면. 그러나 월차임 전환율은 합의해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차임 월세로 돌리는 경우는 증액 청구는 합의를 하면 이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 다시 못 올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 1번.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할인 매장이 되겠습니다. 준대규모 점포, 이런 게, 재래시장도 포함되는데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거 밑줄 치세요. 이게 신설됐습니다. 전통시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계를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예.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계를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은 안 해줘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거는 거의 2주마다 매장 위치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잘 팔리잖아요. 백화점은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면 백화점은 매출액의 40%가 임대료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10만 원짜리 백화점에서 하나 팔면 4만 원 백화점이 먹고요. 나머지 한 4만 원은 판매자가 먹고 한 2만 원 정도가 원가고 그렇죠? 대체로. 그래서 매장 위치를 바꾼다고 좋은 데 있는 사람은 만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아마 가보세요. 백화점 위치가 바뀌었을 거예요. 할인 매장도 마찬가지고 이마트 이런 것도 조금씩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이마트 같은 것도 거기 점포들이 들어와가지고 직접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판매자가 이마트 직원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백화점은 거의 다 아니고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네,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리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월세 안 낼 것 같다. 처음 한번 만났는데 월세 안 낼 것 같다. 다른 사람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2015년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 오히려 권리금 회수가 더 안 되고 있대요. 지금 시장에서는 주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현 구조에서는. 4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게.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3번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은 답이 1번이죠.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휴업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시험에 기출문제 출제됐고요.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게 첫 번째 휴업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신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해서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고 휴폐업도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이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할 수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제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법대로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보고 이래 묻더라고요. 이건 아마 시험에 5번은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건데 정정신청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정신청은 신고 필증에다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여섯 개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5번이죠. 전자문서에 의한 고용신고 불가능하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가능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4번의 1번은 보니까 등록신청 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 신청 시에는 여권용 사진 1매를 제출해야 된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사진 제출하는 거 뭐 심지어 변리사 자격증에 붙이는 사진도 다 여권용 사진으로 전부 바뀌었더라고요. 다 바뀌었는데 우리 공개사법 시행규칙이 하나 안 바뀐 게 있어요. 실수로. 시험에 아마 실수로 안 바뀐 건 안 나올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 반명 안판 사진이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 한 장 제출하는데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두 장 제출해요. 이메일을 제출한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은 그냥 과태료입니다. 2 플러스 1이 업무정지거든요. 우리 거기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을 보시면 44번에 12번부터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44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4번 12번부터 12번 2 플러스 1, 15번 2 플러스 1, 13번 3 플러스 1, 14번 2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뭐냐면 업무정지 2번,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3번째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15번도 똑같아. 12번하고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임취. 앞으로 임취라고 하겠습니다. 절취, 임취, 임의적 취소. 등록을 임의적 취소라고요. 그런데 다른 점은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인데 임의적 취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업무정지 두 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다음에 3 플러스 1은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법 38조 1항 제8호 즉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되어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 플러스 1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건 3 플러스 1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상대적 취소라고요. 상대적 취소. 아,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입니다. 왜? 이 과태료 이거 하나 없어도 이미 이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취소다. 따라서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3 플러스 1에 반드시 과태료가 최소한 두 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 요 3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최소한 3 플러스 1에는 두 번 이상 들어간 경우에는 업무정 임의적 취소고요. 과태료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갔다면 절대적 취소라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앞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고요. 뒤에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인데 오늘 5번 문 그게 5번의 5번 문제는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한 번 받았잖아요. 1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그냥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다면 과태료만 받으면 된다고요. 2 플러스 1이 돼야 최소한 업무정지 된다고요. 좀 어렵긴 한데 이거 기출 문제 지문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6번에 보면은 틀린 것은 했는데 오늘 위원회 비교했죠. 위원회. 1번. 최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와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국토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오늘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비교하는 거. 그래서 6번에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다. 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라고 했죠. 당연히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5명 이상 30명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요.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호선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선출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맞죠? 5번 시도에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오늘 프린터 내드린 거 맨 위에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6번의 답 5번입니다. 7번은 예, 7번 답 5번인데요. 이거 어렵나요? 기출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쉬워요. 즉 암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이나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세부항 인상입니다. 그럼 세부항 인상이 뭐가 있냐면 실제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부터 먼저 볼까요? 기본 확인사항. 소방 봅시다. 소방은 뭡니까? 소방, 소화전, 비상벨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아요 몰라요? 집 안에 있으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을 동그라미 해볼까요? 세부. 그 다음에 배수도 물 잘 빠지는지, 싱크대에 물이 잘 빠지는지 가봐야 알 수 있으니까 세부죠. 세부. 소음 세부죠.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주인이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세부고요. 교육시설은 기본시설은 X해야 되겠네요.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학교는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여기 초등학교 이 근처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진동, 세부 확인사항이죠. 진동. 수도, 세부 확인사항이죠. 수돗물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조량, 세부 확인사항이죠.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병원.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기본이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치봐도 되고. 예,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열공급. 뭐 LNG, LPG, 뭐 무슨 가스 뭐 쓰는지 주인한테 물어봐야, 가봐야, 그 집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으니까 세부죠. 도로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지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그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도로가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는지,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 답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차장도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 가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주차장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문콕 방지하기 위해서 20cm 더 늘어났죠, 옛날보다. 일본 가보니까 저는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막 거의 운전 잘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대고 나오면 거의 사람 하나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거의 한 사람 한 20cm 이상 그 공란으로 비워놨더라고요. 우리 장애인 주차장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20cm 더 늘려야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거, 다가구 같은 거 짓기가, 짓는 게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것도 저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해서 좀 주차장 넓혀야 된다. 누가 와서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박아놓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찾을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주차장 기본 확인사항이다. 도배. 뭡니까 도배. 암기 안 해도 도배. 이거 세부 확인사항이죠. 기본 개업공개에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주인이 못 들어오고 하면.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따라서 자 기본 확인사항 4개, 나머지 다 세부 확인사항 8개. 5번이 답이죠.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기본서에 있는 것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돼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것,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세부 확인사항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이 경우에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다만 확인 설명서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이게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이거 사유수하고 사본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다고요. 전자문서 안 되고요.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상 하면 됩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요즘은 동주민센터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4번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이 세 개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한다로 바뀔 예정이기는 합니다. 현재까지는 할 수 있답니다. 모두. 시험 보기 전에 바뀔 수 있어요. 바뀌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보고해야 된다. 거기 50페이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보고하라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보고하라고만 돼 있어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이거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4번 기본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래서 공인회사법은 따로 시간 내서 공부 안 하셔도 조금 일찍 오셔서 일찍 못 오면 쉬는 시간이라도 문제 이거 10문제만 정확하게 풀어봐도 엄청난 공부가 돼요. 매일 10문제라고 하면 해설도 되어 있고 해설 봐도 이해 안 되는 건 법조문을 가급적이면 찾아보면 좋아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잖아요. 아니면 기본서를 찾아보고 자꾸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자, 9번 문제에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출제됐죠. 이 말은 그 세부 확인 사항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세부 확인 사항은 아예 그럼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은 조사 안 해도 되고 기재를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긴 하는데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즉 세부 확인상을 묻는 거라고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질문하더라고. 그럼 이거는 조사 안 해도 되냐? 답은 뭐예요? 답은 1번이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상입니다. 어린이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어린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어디에 설치해 있어요? 각 실마다, 즉 거실, 방마다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조사 못 하잖아요. 그 나무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해야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협조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세부 확인 사항은 이 말이라고요. 이 문제의 취지가. 인터넷에 질문하더라고. 조사하여
그럼 단독 경보인 감지기는 조사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니라 적기는 적을 때 개업공개사 마음대로 적을 수는 없고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즉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10번. 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내용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협회는 매수 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했는데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 중개업과 관련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10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폐업,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전부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하여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게 옛날에 없다가 매수 신청 대리 휴업 폐업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신고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4번 이 매수 신청 대리 휴업도 우리 중개업 휴업하고 마찬가지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맞습니다.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은 전자계약서와 관련되는 겁니다. 전자계약서 관련된 건 지난주에도 내드렸죠? 매주 두 문제씩 내드리고요. 다음 주도 아마 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까지 아마 내드릴 것 같은데 열 문제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면 여섯 문제 드린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두 문제씩 2주 더 드릴 겁니다. 열 문제. 이 열 문제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반드시 한 문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문제 때문에 거의 당락이 결정돼요. 한 문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학원 다니면 55점 이상은 다 나와요. 누구든지 평균. 그래서 그 수험생들의 분포도가 입상형이라고 하더라고. 입상형. 입상형이 뭐냐면 우산처럼 돼 있는 거. 우산처럼. 입상. 우산을 세우는 것처럼 해서 입상형이다. 수험생 분포도가 55점에서 65점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55점에서 65점. 그러면 60점 여기란 말이에요. 60점 여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60점 안팎으로 55점에서 65점 사이에 다 분포되어 있다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1000명 넘어요. 1000명.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한 문제가 소중하다고요. 그 지금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이거 전자계약서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고요. 전자계약서. 이 전자계약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치면 그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저도 전자계약서 패스워드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직접 전자계약서 작성을 해봤어요. 제가 강의하려고 책 쓰려고. 처음 도입되는 제도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자, 1번 맞습니다. 대리는 안 되고요. 반드시 본인 휴대폰 있어야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본인만 가능하고요. 본인 휴대폰도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있어야 돼요.
휴대폰 그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아,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네. 휴대폰만 있어도 그 문, 그 본인 인증 그 뭐 맥 오잖아요. 문자 오면 그거 다 입력하면 되니까. 어쨌든 휴대폰 있어야 됩니다. 본인 휴대폰. 그 다음에 1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2번 전자계약의 단점은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리가 있다. 저는 사실 이게 전 기계상 우리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안전하다라고 적어놨어요. 안전성. 예, 유출 안 된답니다. 유출 안 되고 안전한 이유가 또 매도인인 경우 신분증도 확인하지만 본인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니까 더욱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전자상거래 할 때 뭐 G마켓 이런 데서 할 때도 본인 인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 유출될 우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계약보다 불편하다.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 실무교육 해보면 불편하다는 분도 사실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편리하다고 돼 있어요. 그 스마트폰도 처음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이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해보면 편리해요. 왜냐면 종이계약서, 종이도 아낄 수 있잖아요. 따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스템상 입력만 해놓으면 돼요.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했는데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 제휴업체하고는 카드 할인도 해줍니다. 근데 카드로 가능한데 이거는 단 개업공개사가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해야 가능하겠죠. 가맹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5번 카드 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자계약을 한 경우 전자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한 것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실거래가격 신고한다든가 또는 해제 신고한다든지 또는 확정일자 받는 것은 시스템상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등기 신청은 전자등기 신청하려면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맞는 거. 2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옳은 것입니다. 1번 이게 지금 사실상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매수인하고 임차인에게 혜택 줍니다. 대출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집 사거나 전세 얻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우대금리 적용해 줍니다. 뭐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죠. 시험에. 그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단 거래 당사자는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 회원이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공인인증서 별도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사업자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은행 법용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답 3번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 회원은 개인 법용 공인인증서를 전자계약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법용은 안 됩니다. 사업자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 부동산 거래 공인인증서를 따로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대면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매수인 매도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등은 별도로 서명을 위한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개업공개사 그 앱에다가 전자 서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